이거 내가 인생의 낙이 걔도 수감수다 보는 게 나가 아니라게. 이번엔 어느 동네라? 아니 저 이장님은 나 저번에 잔치집에서 반한 이장님인데 아이고 마을 소개 임신게. 이야 저 이장님은 텔레비에도 나오고 마을 홍보도 쫙 이거 야 일석이조네. 야 나도 언제면 저런 데 한번 나강 한번 말 걸어볼 건거이. 야 아니 자인 우리 저 경보고 비슷하게 생긴 아인디. 이야 똑닮게 생겼네. 혹시 일랑선 쌍둥이 아니 아니 그 쌍둥이는 아니신데 아니 어떤 얼굴이 저쪽 똑 닮아? 야 저출 아니 벌써 시간 지나버렸? 이치록 좋은 거는 이거는 뭐 서너 시간 아니면 오전 내내 해부러사지 이거는 생방송용 녹화야. 아, 이 한 시간 후딱 까버렸네 뭐. 아, 그럼 가지 마. 호르만 좀 같이 있자. 또 무사 경영 수가게. 아, 좀 호르 저랑 그냥 둘이만 고치시면 안 돼요? 아유, 뭔 소리 햄수가. 나가 어디 멀리 감수가. 아니, 됐어. 아무튼 가지 마, 가지 마. 만약에 가면이 나 고치 가크라. 어디 고치 올 말이 까게. 화장실 감신디. 아, 화장실 간다고? 알았어, 그래. 아, 좀 하루 좀 같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진짜. 정말 창부형 모임신고. 아, 요새 그 현배형 막 서울 가고 가면 막 외로움 싶 건데. 가보자, 가보자. 모임수가? 미끼라, 왜? 아니, 작사늘이 야자 모임수가, 걔. 아니, 나역 놀아주는 현배도 서울 올라가 불고. 아니, 아까 수감수다 아이신디, 수감수다 금방 끝나 불고. 아니, 걔도 경이 사람이 없고 기운도 촐리고 가주, 예? 야, 점. 경은디, 그 무슨, 뭐, 톡톡 카페인가 뭔가 한 거, 너하고 똑 닮은 아이 나와서라. 닮긴 닮읍디다 얘. 나가봐도 닮아서 게 어디 난리통에 아씨 어디 이어버렸신가? 우리 어미신데 한번 꼭 물어봐다 켜. 아이 그 거의 너고는 질이 틀린 아이라. 야야 그건 경구야 경구야. 응? 야 소감수다 딱 보단 보라니 나 어릴 때 꿈이 뭔지 그때야 나 머리에 싹 스치는 거 아니? 나 꿈이 뭔지 알아줘? 그 꿈이 뭐라 김? 나가 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내 꿈이라 놨잖아. 형님이 TV에 나온다고? 형님 TV에 나오면 아니 무슨 강목이과 꽈짝 새확이네. 닥닥닥닥닥 털당 귀도 벌금 양귀도 벌금 먹벌금이 아이고 개매 TV 나오면 말 잘 고르켜 이어른. 아이고 야 경고치 마라. 나 옛날 TV에 나올 뻔했단 말이여. 아 이거 이 주룩 춤 잘 추는 사람 말이지 텔레비에 나와서 되는데 아 깜짝이.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아 봐봐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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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안녕하십니까? 연예 지망생 강창보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빨리 가세요. 아니, 한 번만 춤 한 번. 아니. 빨리 한 번. 빨리 비키세요. 한번 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아싸. 매매매매 양! 양! 어? 아니, 정신 줄을 되게 말고 딴 데 부르던 하늘 쳐다보면이네 사람이 어떤 거. 나 옛날 이 꿈이 생각이 쫙 나가지고 아이고 참. 아이고 나 진짜 저 개고재고 간에 어. 형님 요새 그 마을 사업도 뭐 준비하는 거 있을까? 나 뭐 도와내리시면 도와내. 아니 우리 동네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백낭이 거득이라. 맞죠 마씨? 저 진례 형 뭐 하쥬 요걸 지름 작은에 덕세기에 허여근에 먹으면 이 누구찌 막 가래 낀 아이들은 이 가래가 한번 싹 나. 거고 이거는 막 절을 지지 않은 때 동네 삼촌들 신디도 이거 모아다 줍세너 여근에 하면은 동네 삼촌들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라. 역시 우리 형님이 똑똑하게 똑똑하게 다른 마을도 이거 막 그냥 포랑이네. 돈 벌었던 그 나 들은 거 닮아. 아이 우리니 두 분도 참 대단하오다. 무서워. 어떤 때는 독광 진행이처럼 만났다만 하면 싸우질 않나. 또 어떤 때는 죽이 척척 맞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질 않나. 두 분 사이도에 잘 보면 예 미스테리오다 미스테리. 아니 미스테리가 아니고 야이 허리에 한번 전화 안 오면 난 검찰하게지매. 괜히 확인하고 나 전화하잖아 이게. 아, 예, 형님 말로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지. 그런 거. 근데 야이가 가끔가다 목소리가 좀 과라그네. 막 형님을 눌러볼 때 내가 조금 용심이 부해졌고 뛰어와도 내가 쳐는 거거든. 잠깐 썰자샷 소리하지 마라. 빨리 이거 깝쓰기 이거. 아무튼 이거. 야 진짜 좋다. 우리 이거 사업으로 하자. 사업으로. 이거 우리 마을 사업. 마을 사업. 까? 네, 네. 저도 같이 깝. 아니 이거 사무장이 나중에 광고만 딱 SNS 광고만 하면 딱 되는 거. 알았어. 나 저 그거 잘 할 수 있어. 야 이거. 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그 MBS 우리 동네 슈퍼맨 제작팀인데요. 아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그게 나눠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서 혹시 괜찮은 출연자분이 없을까 해서 혹시 추천받을 수 있으면 추천받으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런 분이 없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남리? 막 알려진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연락은 드려봐야겠다. 안녕하세요. 한남리 이사무소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저는 MBS 강지연 작가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동네 슈퍼맨에 소개할 분을 찾고 있거든요. 아, 네. MBS 방송국이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아, 우리 동네 슈퍼맨이라고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한남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예. 아, 마침 우리 마을에 그런 분이 계신디에. 아, 정말요? 혹시 어떤 분이세요? 아, 우리 마을에 강창보 삼촌이라고 계신디에 관광객들로 인해서 막 마을에 문제도 생기고 그럴 때 마을 해설사 교육도 진행하시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하시고 하여튼 이거저거 막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마씨. 아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분한테 혹시 출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 예. 마침 우리 안거리 사니까 제가 바로 물어보고 연락드리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창고 삼촌 이거 한다 할 건가? 물어봐 삼켜. 이야, 이건 껍데기도 이건 막 예쁘장하게 생겼네. 괜하니? 괜찮지? 삼촌! 어, 아유, 어. 여기 이선왔구나 해. 어, 무사무사. 예. MBS 방송국에서 나신디 연락 와신디에 어. 그 어, 우리 동네 슈퍼맨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진 햄신디 어. 거기에 그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찍으겠니? 어. 경행 창고 삼촌 내가 추천하진 햄신디에. 어? 형님, 나갑시다, 나가. 기회 될 때 나가. 아니, 나 뭐 그 잘난 것도 없고 막 너 TV에 나랑 나 잘 못할 거라게. 개민 못하겠 방송국에다가 고라붙까 마시. 아니 그런 말 걷지 마라. 아니 말이 그렇다 이거지. 나는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하면은 그래도 마을 지금까지 전통이나 뭐나 이걸 귀고창 근데 텔레비 앞에서 딱 걸을 사람이 나 말고 누구 있나. 개민 출연할 거지. 나 헌댄 방송국에다 나 고라 안 넣고다해. 아니 그건디 그 아까 프로가 무슨 프로인 해서. 아 우리 동네 슈퍼맨 일은 헛기다. 아 우리 동네 슈퍼맨. 아 그러면 슈퍼맨이 싹 넣는 거이. 그거는 나 잘 놀아. 옛날 여러 번 놀아나 주게. 그런 거 꽉이 저 슈퍼맨님이 저 슈퍼맨 고치 그냥 딱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동네 일 마탕이네 하고 그런 거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기주마씨 슈퍼맨 출입 딱 나타나 어, 마을 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찍진 하는 거 주마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방송국에서 그 어. 하는 대로만 허시민 다 알아 찍을 거다. 맞아. 아기 겨우 어. 저 형님 저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고르세요. 나가 저 끝에 딱 부탁이 딱이네. 형님 시키는 대로 탁탁탁 나 해 안내 그매. 그러면 매니저 매니저. 아 매니저에 넣은 거이. 그러면은 나 알아서 그거 저 그냥 저 일당은 못 주커매. 나중에 저 허구만 이 주차등에 줘. 네, 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자 이제 촬영 시작할게요. 아 예예예. 예, 예. 그럼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지? 아 저희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되세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아 예, 그거는 카메라 보면 할 필요 없이 그냥 네네네. 그냥 나 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거지? 아 네네네. 불러보네 가야 돼. 이거 무슨 거야 이거? 아이고 나 아니 버릴 때 왕 버려 사지? 아 나 진짜 사람들 좀. 아, 창보 형, 이 집부터 초자신데 여기 계셨었어요? 너 뭐려 하시지 형님? 아니 촬영 지체를 강시하게 가게, 아이, 잘 우리 동네를 찍어주세요. 가래. 됐지. 자. 아. 아이고 이거 아주 알갱이가 턱 들어. 아이고 좋아라. 하길.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여기 살던 젊은 친구가. 외방에 나갔다네. 들어와가지고 이 카페를 차린 거지. 그와 더불어 마침 마을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촬영하는 거라 하지. 아, 이야, 이 떨코로 먹어봤죠 뭐 이거 이 동네 이거 카페에서는 이거 최고 아니 최고. 이야, 하기 우리 최고야. 아 선생님 춤 실력이 장난 아니세요? 아니 나가 단춤 못 믿긴 게. 이거 오 예 오 이 아이고 이거 농시에 넣은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라 이거. 아이고 이거 검질 참. 검질은 야네들은 좀도 앉아 좀도 앉아. 검질은 좀도 앉아 이거 참. 원래 저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우 그럼요. 뭐든지 자기 일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가리지도 않으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 대단하시다. 어?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나를 제일 아껴주시는 우리 창보 형이 어디 있지? 저쪽으로 갔을까? 가봐야겠다. 경보 씨! 아, 뭐 햅수가 이리 없어. 촬영은 방해하지 마라. 알았어. 근데 저 창보 형 저 찍는 거 보니까 나도 완전 부럽다. 나도 열심히 살고 해가면 저런가 주인공을 찍어줄 건가? 경보 씨는 나 인생의 주인공이 난 대수다게. 기지. 역시 자기 느끼라서 최고 참. 정말. 아니 나 촬영한 데는 쫓아오기는 하신디. 여긴 창보 형네 바다 아니잖아. 어떤 저 경배 삼촌 네 바다 아니지? 여기가 지금 창보 선생님네 밭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동네 삼촌네 밭인데. 아 그거 몰람수가? 뭐? 경배 삼촌 요자기 병원에 입원해그네. 지금 밭띠왕 제초 작업 대신해주는 거 아닐까. 아. 야 형수님 계실 때 형수님이 주로 동네를 다 돌아봤기만은 또 형수님 오시나 또 창보 형님이 다 돌아봤구나.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아 근데 경배 삼촌은 괜찮대? 뭐 괜찮대 냅시다. 아유 또 역시 창보 형 최고다 최고라. 언제 나온 건고? 어, 햄쳐. 야, 이거, 아이고, 창부야. 참 신기하다. 이. 아, 근데 날도 아닌데 보다 나가 막 떨려. 아우, 개백마씨. 겐지 창부 삼촌, 화면발 잘도 잘 받읍시다. 눈물이 아주 헌칠하게 나오신 개마씨. 야, 야, 이거, 네. 이 텔레비가 더 문짝하게 잘 나옴. 개나. 야. 어? 경보씨도 나오신 개마씨. 아유 오늘 경 싸돌아댕기는 신기 촬영장마다 다 쫓아댕겨 편하게. 야 난 역시 신스틸러라 이 딱 봐봐. 이 PD가 사람 볼 줄 알았니? 고망고망해서 다 쫓아내 나만 딱 나오기 싫으니 저걸 다 올렸네 저걸. 아이고 뭐 꿈보다 해몽은 좋다만 그 무사 그래 주짝주짝 나오면서게. 아이고 진짜. 부춧집에 가면 나는 야, 잘했지 형이. 아니 다 사는 베이글라도 시키면 난 다요. 아 이거 전화나 받을 때 전화 와 무슨 전화 받아. 전화. 양 누겠과? 아 네 안녕하세요 MBS 강지현 작가인데요.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누구? 작가래. 아 예, 아이고 예 오늘 방송이. 잘 봤습니다. 예. 아이고. 안 그래도 저희 방송국 안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 정말 맛이? 평판이 막 좋게 나왔대.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별 볼로 온 사람인데 텔레비에 나와네 경대 때는 그냥 나도 막 저 고맙습니다. 예. 아유, 아니. 아,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웃음 주식회사 소감스타라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재주어를 잘하고 끼 많은 MC분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보 선생님을 강력 추천했는데 혹시 생각 있으세요? 아, 무사. 야, 소감스타 프로에 나 MC를 시켰네, MC. 야, 빨리 끊기 전에 확실히. 아니, 여보세요? 네네네네. 아니, 그거, 나가간 허여질 건가 봐시. 아 물론이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나 저 아무튼 그냥 저 되는 대로 열심히 해봅구다. 저 시켜만 주면 예 열심히 해봅구다. 저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갑서. 야 창보 삼촌
TV에 나오는 게 꿈이라는 행기만은 어떤 꿈 이루신 게 마실? 그럼 소망 이뤄서 소망 이뤄서 고마워. 아유, 축하해. 야, 난 어릴 때부터 양 그쭉 텔레비전이 좋아서 생긴 게 TV에 한번 나오는 것이 누구 못지않게 나의 꿈이었신디. 아니 이처럼 그 TV에 나오는 난 이장 더 소녀수다게 사람은 양 절실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거 닮아마시게 여러분들도에 원하는 일이시면 간절히 원하고 원해봅서 꿈 양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그 장보도 꿈은 이루어지신디 여러분이네 저 꿈 못 이루고 간 게 이야 좋다. 아이고 좋아라. 찾아가는 톡톡 카페. 야, 오늘 찾은 곳은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곳. 제주시 원도시 미래난데. 어, 그럼 우리 트레일러 어떻게 해요, 오늘? 아이고, 이 원도시 보는데 그거 끄성화집니까, 게 다 준비해 놨다. 가기만 하면 되마시. 아, 그럼 예. 오늘 여기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예. 만나는 거죠? 예. 좋아요. 딱 여기 다 준비해 놓은 것이나 일단 가기만. 자, 갑시다. 수고합니다. 아, 무사 오늘 형 박수치면 시작한 줄 알아 누가? 알죠. 무사. 상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지. 소개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대상 축하드립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예. 쭉 한번 들이쌉읍시다. 기분 좋게. 예예. 예.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어떤 과? 아, 기분 좋습니다. 예.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면서 어떤 과? 그럼 아까 그 상 얘기를 좀 골아보게요. 예. 예. 제주도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그 원도심 안에 제주 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들어보셨나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거를 이제 설계하고 했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로 이제 공공건축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누군가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하던 참에 이제 제주 북초등학교에 가서 한번 봐보라고 했더니 도서관도 있었고 그 옆에 관사가 있었어요. 그 옆에 바로 또 옛날에 창고가 있었는데 곱방. 예, 이 공간을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도서관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낮에는 이제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으로 쓰이고 밤에는 이제 동네 주민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오픈되는 동네 삼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도 밥 먹고 같이 TV도 보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아니 이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동네에서는 사랑방 개념이다. 예.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동네마다 팽나무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소통? 네, 소통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구조는 그런 소통이 많이 지금 없게 됐죠. 김영수 도서관 간판이 가서 보시면 벽에 붙어 있어요. 네.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이들이 쓴 글씨예요. 근데 처음에는 1학년 아이들한테 그걸 글자를 쓰라고 시켰는데 애들이 너무 잘 쓰는 거야. 네, 정자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다 해가지고 유치원생한테 가가지고 써달라고 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서
그거를 이제 짜맞춘 게 오늘날의 김용수 도서관 간판 디자인이 된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니 하면서 그 공간을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 중에 나온 한 말이 동굴 같은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동굴? 그 촌에는 예. 진짜 동굴 같은 데만 초장된 기망 분부지으키는 그 자기네 마음만 했나 이렇게 예. 그런 소박한 그게 있거든. 왜 거기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 눈에 안 띄니까. 아, 네. 비밀스럽잖아, 마치. 네, 그런 비밀스러운 게. 느낌. 비밀스러운. 네. 네. 그래서 이제 1층에 이제 한옥 공간이 다섯 칸. 예, 네, 공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방 하나하나하나가 이제 독립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 문을 이제 다 활짝 열면 전체가 열려서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좋아했던 공간들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그런 공간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서 경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여기 와 있는 이 건물도 소장님이 연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재생하시는데 작업하셨죠? 원래는 그 숭림상회라고 원도심의 지금 전방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한 100년 정도 된 건물로 추정되고 있어요. 태풍 차바 기억나세요? 예. 태풍 지나간 뒤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에 물건들 다 치우고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뭐 수고하나. 아, 이거 집 철거하기로 했다고. 네. 태풍 때. 아내가 좀 봐도 되구가 하니까 그냥 보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봤더니 이 안에가 다 진흙벌이 된 거예요. 전체가 이.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건축가한테 이거 어떤 해야 될 거냐 물어보니까 철거하라고 했다고. 약간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신축으로 설계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그때 제가 이제 목격해가지고 아니 이거 고청 써질 거 닮은데 고청 쓰게 맛이 하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난 상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귀찮은 거지. 아니 저 속속만 하겠죠. 그러니까 막 이제 고청 쓰자고 얘기하니까 아들한테 간 거라 이러는 거예요. 아드님 전화번호 축소해가지고 다음날 전화해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수긍하셔가지고 이제 고치는 작업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죠. 이렇게 뭐 낡고 오래된 건물들 이런 것들을 참 보물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원도심에 남기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도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시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들은 오래됐다는 이유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이렇게 높은 용적률에 어떤 부동산 가치로 접근하는 그런 건물들만 이제 새로 신축돼서 채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잃은 게 또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흔적, 추억들, 내가 어렸을 때 갔던 공간들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지면 도시의 매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가장 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이런 어떤 고장, 고향, 동네의 어떤 흔적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런 공간이 더 건축적으로, 도시적으로 좋은 공간이 아닐까. 저는 그게 더 보물같이 소중하게 여겨지거든요. 뭐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노인 같은 거잖아요. 맞아. 네.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경험,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이제 노인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어떤 보물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짧지만 그냥 주옥 같은 이야기네요. 들어보면 그 고민이요 고민 때는 뭐해? 젊은 친구들도 나름 멋있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의 분야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미흡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축가의 선배로서의 역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고민을 또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요? 여기 경영에 우리가 미리 오기 전에 조사를 딱 해봤. 3위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선배. 지금 요거는 3위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얼추. 예. 2위. 짜잔. 톡톡 카페 본방을 챙겨보는 선배. 아, 본방은 일요일 날 아침에. 예. 아! 몇 시? 8시. 야! 대망의 1위. 1위. 짜잔. 이만는 선배. 권정우 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제목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끝. 주문하신 라떼 마키아토 라떼. 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딱 한번 해보자. 나 행복해지는 거 한번 봐. 행복해지는 거. 네. 분위기 막 돼야 돼. 이거 먹으면 이러다 춤 한번 춰야 되나? 저. 브런치 카페라는 걸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네. 이유가 있으세요? 호주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저도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 일을 했고 남편도 이제 바리스타였어요. 네. 잘 만났네. 네. 그러다 보니 나도 언젠간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브런치 카페를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그럼 어쨌든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본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을 텐데 꼭 어떻게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일하면서 번돈도, 이제 어느 정도 번돈도 보태고 해서 은행도 좀 은행 대출로는 없이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적었어요. 부모님들께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약 조건을 다 이렇게 충족시켜서 부모님한테 이자를 계속 꼬박꼬박 은행 대신에 부모님한테 엄마로? 이자를 드리는데 네. 엄마로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사업 계획서 보시고서 부모님들은 됐다. 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안 했겠지. 정말 많이 반대하셨는데 일단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쳐서 주겠다. 아 이자까지? 이자를 4%로 드리겠다. 몇 퍼센트? 4%대로 드리겠다. 4? 그래서 은행보단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보여줬고 그리고 바리스타로서 이제 뭐 다른 카페들 이렇게 교육을 가지면서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카페를 하겠다라는 모습에 조금 이제 믿음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남편처럼 이제 대학교도 제 힘으로 다녔고 이제 호주도 제 힘으로 갔고 매니저가 된 모습도 보셨고 그리고 정말 어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카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실전 업무를 많이 경험을 한 이후에 30살이 되면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교수님이 되는 길을 걷겠다라고 저는 말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 가장 컸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냥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내 인생 계획서를 다 써가지고 첫날 장사 우리가 10몇만 원 팔았나? 그거 팔고 좋아가지고 아 우리 10몇만 원 벌었다. 야, 야 엄마들이 이자는 벌었다 그래도. 정말 저희는 한 5만 원만으로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지도 못할 금액이라는 건 아는데 그때 당시엔 우리가 진짜 판매를 한 걸로 돈을 벌었네?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치킨 먹으러 갔어. 그 돈으로? 저희 그날 축하해주기 위해서. 네, 치킨 먹었어요. 야, 그때가 얼마나 감동의 치킨이었겠어. 그죠? 맞아요. 아, 그때 알았으면 나가 한 마리 사줄게. 되게 자신감으로 시작은 했지만 막상 이제 정말 그런 자리가 오니까 저는 사실 무서웠어요. 이게 제가 돈을 받고 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서빙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이거 뭐야? 짜! 봐봐. 이게 준비 없이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불안,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들이 엄청 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셨어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는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게 자체 입지가 그때 당시에는 공사 중이던 그런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장사가 안 되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 그럼 우리 메뉴 개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메뉴 개발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3개월간 저희는 메뉴 개발을 할 때 정말 일일이 다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맛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럽도 몇 그램을 넣는지 이게 펌프로 세지 않고 이제 그램수로 재서 이제 저희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 없는 메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바꾸고 계속해서 모든 계속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주스를 다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손님 이제 길거리에서 카페 오픈했으니까 드셔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팅을 해본 적도 있고요. 단골 손님들이 오면은 신메뉴가 나오면은 서비스로 드리고 이제 이거 한번 테스팅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신기하게도 단골 손님들은 칭찬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쓴소리도 다 해주셔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새로 보완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 또 오셔서 또 한 번 드려서 이거는 저번과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끔. 이 가게 모든 음식들을 맛있게 만드는 건 단골 손님들이 만들었구나. 맞아요. 네, 단골 손님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지금도 그러면 메뉴 개발을 계속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랑 시식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우리 메뉴나 잘해요, 우리 메뉴나. 네. 네, 저는 딱 알았습니다. 이 두 분이 성공한 이유를 들어올 때 보니까 딱 하면 전부 다 웃는 모습. 어서 오세요 하고 웃으면서 너무 그게 서로가 이제 좀 존중스럽잖아. 한대 존중해야 돼. 박수 한번. 갑자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막 이 원도심이 점점 이제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굳이 이쪽으로 와서 2호점을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닐까? 아라동은 저희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한번 관광객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공항과 가깝고 그리고 탑동이 근처에 있고 호텔도 많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오래된 그러한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는 오시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따로 찾아오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브런치라는 카페의 성향이 이제 좀 주차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좀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쪽에 칠성통 이제 옷 많은 거리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옷가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집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맛집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 또한 뭔가를 먹으러 갈 때 되게 선택지가 되게 작더라고요. 그게 아쉽구나. 예. 맛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속으로 제가 직접 하고 싶을 정도로 능력만 있으면 그렇진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막 거기 이제 장사 막 다 잘 되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브런치 카페가 이 옆집이, 뒷집이, 앞집이 막 생겨나면 어떨 것과? 저는 그랬으면 그래도 좋겠어요. 사람들은 많아졌고 네.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게 되고.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카페촌이 형성이 돼야 네, 다 같이 잘 돼야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오셔서 커뮤니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늘 해요, 여기는. 유튜브도 해요, 마씨? 네, 엄청 유명하세요. 시작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다 보니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책임감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뭘 하고 싶었지를 계속 이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부업의 차원으로 우선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다이어트 챌린지를 시작해서 21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모습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이 됐었어요. 아이고 나 끼와 좀 안 됐구나. 나 저 모델로 습석해. 같이 콘텐츠 이런 사람도 우리 저
김 대표님이 지시한 대로만 하면 소리 쏙 빠진다. 그러면 그때 한 30, 50만 나올 텐데. 근데 제가 고기를 안 먹는 콘텐츠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 우리 저 남자 사장님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촬영 같은 거 도와주고 해주다가 아 그래도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아, 답답하다. 나는 딱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탄생한 게 지금 제 채널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또 그렇게 해서 또 탄생이 됐구나.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 앞으로 파이팅 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떨까? 아, 기분 좋아지네. 아. 네, 웃음 납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처음에 공간을 계획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심을 뒀던 건 우리의 관심사가 들어가야 된다였고 특히나 아지트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존을 따로 이렇게 몇 군데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스테이지까지 꾸미게 된 거고 전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작가 전공도 했었어서 이제 영화 모임을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해서 낮에도 좀 환하게 볼 수 있는 빔이랑 그리고 여기에 영화 관련된 굿즈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벙커 침대 아래에 옛날에 영화관 꾸미는 게 굉장히 많은 로망이었어요. 그럼 우리 1인 영화관이나 게임할 수 있는 공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 침대 위는 고양이들이 쓰고 저 아래에서는 게임하고 영화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 걔는 저 난 침대 있고 난 여기서 사람 식하면 되는데 뭐 여기 고양이지. 네, 고양이지. 아. 우리 뭐 청년 지원 사업 이런 걸로 시작한 건가 혹시? 아니요, 저희 스스로 했어요. 네? 저희 스스로 했어요. 아. 지원 사업 없이. 저희가 지원 사업을 안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는 분을 통해서 동문시장 기점으로 국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 분을 만나서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있으면 알려달라라는 의미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이게 뭐가 될 것 같냐 나라면 여기에 와인바를 만들겠다 절대 이거 안 된다 지금 이런 하려는 생각 말고 이제 나중에 청년몰 생길 거니까 거기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한 시간 반을 잔소리를 듣고 잔소리지 마세요. 잔소리와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선 조언이었겠지만 저희 입장에선 잔소리와 그런 훈계를 듣고 그 당시에 같이 하려는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동시에 딱 했던 게 아 우리 지원 사업 받지 말고 하자. 그러니까 저희의 그 사업이 의지가 지원 사업을 받으면 많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공간이 우리 거여야 되는데 어떠한 기관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지원 사업에 우리를 맞추다 보면 대체 그럼 우리는 뭔가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될 것 같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봤었고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으로 연명했을 때 우리의 지속성이 과연 연기가 될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안 받는 게 맞아 지금은 해서 지금 안 받고 있죠. 아무 문구나 아무 소품을 다 갖다 놓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의 안목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네네네. 좋아하니까 사실은 장사가 또 잘 되는 거고 네네.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어떻게 있을까요? 초반에 저희가 기준을 뒀던 건 공산품적이면 절대 안 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문구점에 가도 볼 수 있는 제품이면 안 된다가 원칙이었고 캐릭터 안에 이 작가의 작업물 안에
얼마나 많은 작가의 생각이 담기고 있는지를 봐서 실제로 입전 제안을 받을 때도 작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자기만의 캐릭터와 그리고 제안서를 같이 받아요. 그거 플러스 약간 재주스러운 소품샵이 아닌 소품샵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한테는 유니크하게 인식이 받은 것 같아요. 작가님도 굉장히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 명일까? 네, 지금 한 50명 정도 되세요. 와. 부사장님 닭구 들어보셨어요? 닭구라는 말 아까? 닭구. 들어봤죠. 뭐예요? 닭치고 꾸며. 그거 아니었습니까? 험하게 사셔서 그래. 다이어리 꾸미기잖아요. 다이어리 에?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아, 다이어리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저도 이제 방송에서 약간 취미하시는 분들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관심사에 가장 많이 왔던 사람들은 다이어리 꾸미기를 취미로 가진 분들이세요. 어떤 분은 이만한 알약통 갖고 와서 자기의 닭구와 여기서 산 걸로 닭구 하다가 실제로 가시고 그런 취미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축제를 하나 기획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획한 게 닭구러 페스티벌이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굉장히 잘하시고 인기 많은 작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서울에서 데려와가지고 다이어리 꾸미기 시연회를 했어요. 여기 무대에서.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를 알려주신 거죠. 뭐 숫자나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하고 본인 다이어리 공개해 주시고 그런 페스티벌을 열었죠.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때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올 줄 알고 20명 분량만 준비를 했는데 누적으로 5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럼 우린 이걸 연간 행사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페스티벌이었어요. 저희가 공간 둘러보니까 여기 막 천들이 막 걸려 있고 거기에 포목점 사람들 이런 타이틀이 걸려 있는 전시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전시인가요? 저희 둘과 같이 했던 관심거리 팀에서 기획을 한 프로젝트고요. 같이 했던 친구 중 한 친구가 그 소파 천을 갈려고 그 포목점을 갔는데 어떤 천이 더 어울릴 것 같고 뭐 이 공간에는 이런 게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큐레이션을 듣다 보니 이분들은 여기서 몇십 년 동안 해오셨고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보면 원도심의 가치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보자 해서 좀 재조명을 한 프로젝트죠. 지금 전시된 천들은 다 어머니 뭐 인생과 닮은 천, 어머니가 좋아하는 천 이런 걸로 구성된 천이고요. 이 공간을 보시고 어울리는 천을 골라달라고 해서 그 천으로 이제 여기서 쇼핑용 장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어머니들이 반응이 어떠세요? 이렇게 전시한 거 다 와서 한번 보셨을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라고? 약간 내 이야기가 뭐라고? 라는 거 있고 약간 얼떨떨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항상 말로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지만 항상 있으세요. 관심거리 팀에 고등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카메라 사진 찍는 일이 취미이고 엄청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꿈을 이어나갈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전시회를 열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단순히 요즘 SNS에서 이쁜 사진이 아니라 부모님 사진을 찍어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지으시거든요. 그 막 재초기하고 막 브로콜리 캐는 그걸 너무 리얼하게 잘 찍어서 약간 부모님의 계절이라는 컨셉으로 엄마 아빠의 사계절을 담아내는 전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제는 약간 그렇게. 훌륭한 사진 작가의 또 훌륭한 생각을 해주는 우리 대표님들이시구나. 두 분의 이제 고민을 한번 들어보게 마시. 요즘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시점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담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 깜짝이야. 우리 전문은 또 이제 우리 이런 거 알리는 건 또 우리가 또 잘하죠, 마시. 그럼 이제 바로 준비할까요? 바로. 우리 그냥 말 나오면 일단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가시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오한지 어디론가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어라.
코로나19로 여행을 못 가는 마음을 이 노래로 달래드립니다. 별소 달소에 달려갈게. 그 말 한마디로 끝나버린 우리 사이에 너를 두고 난 도망가버렸어. 달려갈게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해줄래. 손잡을게 더 이상은 나도 숨지 않을게. 나도 너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도 보리게 빨개지고 설레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픽스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